안녕하세요. 서울보석의 보석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다이아몬드를 머릿속으로 그려볼까요? 어떤 모습이 떠오르세요? 동그라면서 아래가 뾰족한 형태의 하얀 빛이 반짝이는 모습. 맞을까요? 제가 맞추었죠? 동일한 상상을 하면서 그림을 그렸을 것 같은데요. 보석지는 여러분과 다른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네모난 모양의 노란빛으로 반짝이는 다이아를 떠올렸습니다. 보석지가 참 특이하죠. 다이아몬드가 노란빛을 띠게 되면 칼라 그레이드가 안 좋은 다이아로 생각이 되지만 다이아몬드의 칼라 그레이드 중에서 H 칼라에서 Z 칼라까지의 옐로우가 아닌 펜시 옐로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펜시 다이아몬드는 화이트 다이아몬드보다 수량이 적고요. 펜시 다이아 중에서도 인텐스나 비비드 칼라는 화이트 다이아몬드보다 고가입니다. 오늘은 인텐스와 비비드 칼라의 펜시 옐로우 다이아로 만든 테니스 팔찌를 소개합니다. 천연 다이아몬드를 대체하고 있는 랩그라운 다이아몬드를 사용해서 고가의 펜시 다이아 테니스 팔찌를 좋은 가격에 만들었습니다. 랩그라운 다이아몬드는 천연 다이아와 화학 조정, 결절 구조, 굴절률, 분산, 경도, 비중이 같은 합성 다이아몬드이고요. 일부보다 작은 크기에서 국내 사용량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펜시 다이아 테니스 팔찌가 완성되었습니다. 사각 쿠션 컷 펜시 다이아 5개와 랩 다이아몬드를 사용해서 만든 3프롬 테니스 팔찌입니다. 인텐스, 비비드 옐로우 다이아의 비주얼 어떠세요? 팔찌를 완성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기본 디자인 계획을 세웠고요. 정사각형 쿠션컷 다이아를 사용하기 위해서 인도 현지 딜러들과 많은 대화를 했고요. 칼라에 맞추어서 다이아를 선택하고 크기에 맞게 다이아를 깎아서 5개의 다이아를 수입해서 사용했습니다. 처음이라서인지 완성 기간 2달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테니스 팔찌입니다. 단독으로 착용해도 이쁘지만 기존에 있던 테니스 팔찌와 또는 시계와 레이어드 해도 되는 이쁜 팔찌입니다. 펜시 다이아몬드 테니스 팔찌. 궁금한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잠깐, 아직 구독자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 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보석지에게 힘이 되어 주세요. 14K 화이트 골드, 펜시, 옐로우, 랩 다이아 테니스 팔찌가 완성되었습니다. 희소성이 가치가 있는 인텐스와 비비드 칼라의 다이아몬드가 쿠션 컷으로 깎인 것이라 조각조각 부서지는 것처럼 빛을 반사하는 모습이 너무 매력적인 테니스 팔찌입니다. 메인을 강조하기 위해서 멜리 다이아를 한 줄로 돌려주었고요. 메인과 메인을 다이아로 연결해서 만들었습니다. 각각의 크기 비율과 디자인이 매력적인 테니스 팔찌입니다. 꺼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테니스 팔찌는 지름 4mm의 쿠션 컷 다이아 5개와 메인 다이아를 감싸는 1.2mm의 랩 다이아 세팅. 그리고 메인과 메인을 연결하는 2.5mm 랩 다이아를 3프롬 세팅해서 만들었습니다. 메인 간격을 동일하게 만들어서 착용했을 때 앞뒤 구분을 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한 착용 방법으로 만들었습니다. 메인의 크기와 보조석 그리고 연결 체인이 다이아의 크기를 잘 조율해서 과하지 않고 약하지 않게 좋은 비율을 가진 팔찌가 완성된 것 같습니다. 메인 다이아는 하나, 둘, 셋, 네 개의 모서리를 고정하는 네발 세팅.
그리고 다이아 크기만큼 단 높이를 주어서 메인을 더 뚜렷하게 돋보여주었고요. 3프롱 세팅이지만 물림발 두께를 최소화해서 다이아 간격이 촘촘하게 했습니다. 연결 부분이 힌지 때문에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팔찌가 되었습니다. 팔찌는 분실 방지를 위해서 이중 잠금을 사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장식을 눌러서 한번 잠근 후에 측면 걸쇠가 반대쪽 키 가운데 들어가서 두번 걸리는 방식입니다. 착용했을 때 잠금 장식이 시선을 방해하지 않도록 디자인을 했습니다. 펜시 인텐스와 비비드 칼라 다이아몬드의 선별과 아름다운 크기 비율 모두 만족스러운 테니스 팔찌입니다. 특별한 테니스 팔찌로 추천합니다. 오늘은 옐로우 다이아를 사용해서 만든 테니스 팔찌 완성 소식을 드렸습니다. 영상을 보고 궁금하신 거 영상 댓글이나 전화문의 주세요. 다음에는 더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